십통품은 28근의 십통품은 10가지 신통력, 우리 흔히 육신통 있잖아요. 거기서 조금 이제 잡아째가 늘려가지고 이 신통은 사마타 수행만 열심히 해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100일쯤만 하면은 앵간한 저쪽에 대놓고 믿는 그 무당 점쟁이보다 좀 낫습니다. 신묘장구 대단하니만 대단하게 기도하는 게 이제 그 기도 방법이 여러 가지. 하루에 648번, 한 번에 108번씩 하면 2시간씩 신묘장구 대단히 할 수 있어요. 천수 다란이 있죠. 그래가지고 낮에 3번, 밤에 3번 해서 하룻밤 안 자면서 계속 하루 24시간 정진하면은 108번씩 6번 합니다. 내가 근거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옛날 방법이. 그 아무나 이제 가르쳐 주진 않은데, 그렇게 하고 힘이 좀 딸린 사람들은 1시간 정진. 21번 있죠. 한번 할 때 21번 하다가 한 1년쯤 지나면은 힘이 붙어가 자기가 말려도 108번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처음에 힘이 안 될 때 절 108배도 힘들어 죽겠는데 3000배 시키면 녹아다가 못 하잖아요. 108배 하다가 108배 하다가 500배 하다가 1000배 하다가 그러다 나중에 어때요? 누가 안 시켜도 지가 1000배 하고 싶죠. 3000배도 하고 싶고. 그렇죠? 3000배도 익숙해지면 뭐 하고 싶어? 5000배도 하고 10000배도 하고 싶죠. 아,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마라톤 42km 갔다 와 하면 죽어버지 지가 살아내겠나.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하루 종일 잡념을 일으키지 않고 그래 하든지 아니면 3만 번 이렇게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밤새도록 돌리면 앵간하면 밤 못 쉬면 3만 번 못 돌립니다. 그 천주고 30번 돌려야 되잖아요. 그런 염불 기도 참선이 힘들면 고래라도 해야 됩니다. 실제적 눈앞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신발 질질 끄고 쿵쿵쿵쿵 거리면서 계단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수행 안 하는 사람들인데 이제까지 내가 얘기 안 했는데 그 수행할 때 제일 먼저 말을 꺼내야 되겠어요. 몸의 행동을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생각을 고르게 해야 되겠어요. 말 안 해야 돼. 말. 그러니까 천수인 것 같은데도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이건 제가 볼 때는 수행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뭐부터 해야 돼요? 말부터 꺼내야 돼요. 묵언부터 식어야 돼요. 묵언 식으면 안에 생각도 잠자고 말 안 하면 행동도 점잖해져요. 예? 말이 내가 지금 빨리 하잖아요. 뭐가 빨리 돌아요? 피가 빨리 돼, 피가. 아침에 피가 천천히 돌 때는 아 왔나 이러다가 막 한참 일할 때는 내가 가만히 있어 좀 가게 막 이러는 게 말이 막 굉장히 빨라져 버린다고. 오토바이도 안 되고 지금. 그러니까 안에 있는 거하고 밖에 있는 거, 말이 빨라지면 뭐가 빨라지겠죠. 생각도 막 산란스럽다고. 그게 무슨 참선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부터 거짓말 안 하는 것부터, 그죠? 또 그 다음에 또 좀 발전되면 그 이간질 안 하는 것부터, 입에 발린 소리 같은 이런 것도 안 하는 거. 그 다음에 악한 말, 욕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 욕하는 순간에 뭐가 튀어, 안에 막 다, 그런데 안에 그 심보 요거는 고치기가 힘들어요. 탐진치가 그렇게 안에서 함부로 우리가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아, 그렇잖아요. 아니 그거 담배 인 빼긴 사람 담배 끊으라면 잘 못 끊는다니까. 술에 인 빼긴 사람도 술 못 끊고 마약 인 빼긴 사람 마약 못 끊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탐진치도 우리가 그게 중독돼서 잘 빠지질 않아요. 중독이라고 하는 거는 명중할 때 중자잖아요. 그죠? 독에 명중당해버렸다. 독에. 적중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독에 적중되면 어때요? 죽잖아요. 간역에 적중돼 버리면. 처음에는 뭐부터 끊는다? 말부터 끊고 그다음에 초발심 자경문 자세히 여러분들 저번에 내가 아마 자경문만 줬잖아요. 그죠? 자경문보다 더 좋은 게 초심입니다. 초심 고개 오늘 여기 나눠 드린 요거. 초심을 유심히 읽고 초심대로 살라고 노력하면은 언담차에 부덕고성 희수하며 와, 왔나? 야, 좋다. 산맥 깨져 뿌리가 없습니다. 그 휘닥거리고 이러면 그렇잖아요. 부덕 그한 고시하면 누가 뭐라 한다고 눈씩 쳐다보고 이러면 그 눈이 눈동자 돌아가는 게 아니고 뭐가 돌아가는 거예요? 생각이 막 휘번덕거리는 흰백차에 드러나고 있는 범죄행위 잠재적으로. 중은 이게 검은 눈동자가 많아야 돼. 전기거래 가지고. 예? 흰백차에 눈이 뒤집어졌다잖아. 그렇다고 눈 뒤집어진 사람, 흰백창 많은 사람 욕하지는 말고. 자, 또 뭐, 이래 진도 안 나간다. 근하는 거는 뭐부터 해야 된다?
초발심, 자경문을, 초심을 유심히 보세요. 초심을 보십시오. 그 돌아다닐 때 부덕 개검 팔 흔들지 마라. 계단 쿵쿵거리지 마라. 그래가 이제 계단을 들고 올 때도 보통 지하철 가면 16계단이거든. 예? 이렇게 계단 있잖아요. 그 수원역 같은 데 15계단이거든. 14계단짜리도 있고 15계단도 있고 16, 대전역은 16계단이요. 언양역 KTX도 그렇거든. 그럼 요것들이 왜 요렇게 딱딱 맞춰놨지? 3단이 그 세 번 올라가면 돼. 땡 끝이라. 예? 셀리는 게 아니고 다른 거에 생각이 흘러갈까 싶어서 거기 집중하는 것이다. 셀리려고 셀리는 게 아니고 내가 요거 안 되면 뭐 해 지금? 다른 잡념에 이렇게 요 두리두리 이래가지고 정신 팔레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 둘, 셋. 그래 혼자 앉아있어 숨결. 하나, 둘, 셋. 여덟, 오, 다시. 하나, 둘, 셋. 또 다시. 하나, 둘, 셋.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자기를 가다 놓고 일단 거기에 단련된 사람이라야 그 뒤에 뭐 화두를 들든지 연부를 하든지 책을 보든지 자꾸 처음에는 뭐부터 한다? 오전에는 무조건 묵언이요. 오전에는 깨닫기 전에는 무조건 묵언이요. 오후에는 말해도 괜찮아. 깨닫고 나서. 자, 봅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십통품은 십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죠? 그런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정의 쌍수가 되는 대목이 어디입니까? 십인품입니다. 예, 십인품이 아주 멋있는 개송이 하나 있네요. 무생인을 노래하다. 내가 참 좋아하는 개송 중에 하나죠. 33천 중에 도리천 가운데 소유 제천자가 거기에 있는 모든 그 도리천왕의 아들들이 왕자들이 공동일기식이라 한 그릇 하나를 가지고 같이 밥을 먹지만은 소식은 각자 먹는 밥은 다 다르더라. 왜 그렇죠? 동일법성이지만 업식이 다 천차만별이더라. 똑같은 밥 한 그릇에 참 이게 비유가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공동일기식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아, 이치를 얘기하는 이판이구나. 각 부동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 생멸을 얘기하는 사판이구나.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 불생불멸이 바로 유생유멸이구나. 이렇게 답이 갑니다. 넘어갔어요. 이렇게 진도가 뭐 얼마나 빠르겠나. 벌써 우리가 세 품에서요. 아성지품은 부처님 누가 묻습니까? 심망보살이 묻고 아성지라고 옛날에는 아성기라고 했는데 아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이 말이고 성지라고 하는 것은 수라 이 말입니다. 그럼 뭐죠? 무수 무량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럼 아란 말은 우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도 없단 말이고 욕따라는 무상 높다 이 말이죠. 상자 그죠? 뭐 무상 정등 정각 하잖아요. 예. 자, 심망보살이 물었습니다. 심망보살이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그 심망보살이 묻고 누가 설하십니까? 유일하게 유이하게 아성지품하고 열애수호 강명공덕품은 부처님께서 친설하시는 대목이죠. 아까 십정품에 부처님 얘기가 나왔지만은 대신 설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보현보살이죠. 보안보살이. 그 부처님은 옆에서 어떤 법사라고 봐야 돼요? 정명. 정명 법사다. 정명하실 만한 분이 정명하고 물을 만한 사람이 묻고 들을 만한 사람이 듣고 설할 만한 신분이 설하신 대목이 십정품에 나오죠. 예. 십정품 같은 거 보면 딱 그런 것 같아요. 오래 묵어서 익은 몇십 년 된 시종자 시간장 있잖아요. 그런 거. 오래된 간장 있잖아요. 아, 야, 어떻게 이렇게 표현 잘 해놨지? 표현 잘 해놨지? 이렇게 보는 거. 완전 종갓집 얘기하는 거 같지 않아요? 십정품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모든 수행의 등각, 묘가, 깨달음의 기초는 뭐다? 선정, 삼매라고 하는 걸 십정품에서 보여주죠? 그렇잖아요. 열 가지 선정을 얘기하면서 그 열 가지 선정에 들은 사람의 얘기를 들으려고 자기는 몇 가지 삼매에 들어가요? 십천 아성지 삼매에 들어가도 못 따라간다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가지가 아무리 천 개 만 개 많다고 잎사귀가 많다 하더라도 뭐 하나에 못 당한다. 뿌리 하나를 당할 수가 없다. 시종자다, 시종자. 예?
그래 우리 함경에서 가연 법계장이라 하고 함일 보현경이라 할 만하고 보현 삼매라고 할 만하고 보현 보살이야 말로 비루자나 열애장신 삼매를 받을 만한 분이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조금 전에 십정품에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게 근본이 되니까 십통품으로 십인품으로 이어지죠. 그렇죠? 그래 그 정도 이해가 가니까 아생지품을 설해도 될 만하죠. 아주 재밌잖아요. 드라마틱해요. 네, 아주 재밌어요. 자, 시망보살이 부처님께 뭐 부처님께 답하시는데 그 무수한 수를 일반 사람들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예? 예를 들어서 찰진 심념 가수지 대해중수 가음진 허공가량 풍각의 무능진설 불공덕 이것을 하암경에서 청양국사 해석하기를 뭐냐면 달마 스님의 얘기도 그 얘기했어요. 그죠? 어느 도단이고 이것이 바로 심행처 멸이다니. 언어도라고 하는 것은 4판이고 심행처라고 하는 것은 2판이잖아요. 그렇죠. 말과 생각을 다 끊어버린 것을 불가사의하다 하죠. 그래서 찰진신념 가수지 대해중수 가음진 허공가량 풍각의 무능진설 불공덕 부처님의 공덕은 불가사의해가지고 유의의 재주가 아무리 뛰어나도 절대 볼 수가 없다. 우리가 억만 개의 눈을 가지고도 지나가는 바람을 볼 수가 없다. 보현보살을 만날 수가 없다. 오직 내가 바람이 될 수밖에 없고 내가 부처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답이 왔어요? 네. 내가 왜 조실 스님이 오버랩돼 버렸는데 답이 왔어요? 제가 흥분했을 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아주 재밌지 않아요? 재미없어요? 아리송해요? 프랑스 사람도 아닌데 뭐 아리송하면 뭐래. 아리송해는 옛날에 그건 누가 불렀지? 이연하가 불렀는가? 아리송해. 아, 이연하. 멀리 기적이운이 하는 밤차 불렀는 여자 있잖아. 목소리 좀 허스키하게. 와, 그때 흑백 테레비를 봤는데 지금도 생생하네. 누런 스님 모르지? 나도 뭐 26인가 그런데 뭐. 자, 그 다음에 아성지품은 그렇게 무량무수한 걸 얘기하기 때문에 누구만이 얘기할 수 있겠다? 부처님만이 설하실 수 있겠다 이 말이죠. 예. 그거 보면 이제 뭐 이렇게 해놨어요. 예, 훌륭하고 훌륭하다 선남자 그대가 지금 모든 세간의 사람들 하여금 부처님께서 아시는 수량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하여 열애 응공 정등하게 니도 알기는 알지만은 일부러 누구를 이익하기 위해서 일체 중생을 이익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가치와 우리가 딛고 사는 이 세상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시키려고 하니까 부처님의 힘을 빌려야 되겠습니다 이렇지 않아요. 괜히 이거 숫자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대들이여 자세히 보라. 우리가 이와 같은 보배 궁전에서 매일 살고 있다. 매일 햇빛이 쏟아지고 매일 바람이 불고 이렇게 환하게 보이고 듣는다. 이것이야말로 절대의 가치 아니겠느냐. 누구도에게도 침탈당하지 않다. 오직 침탈당했다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헛망상을 일으켜서 스스로 헛것을 보고 있을 뿐이다. 제발 이먹고 이먹고 머뭇고 하지 말고 이먹고 이렇게 가는 거지. 자 봅시다 그래. 선남자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서 생각해라. 잘 믿으라 이 말이죠. 곰곰해서 귀신놈 같은 거는 평생을 자기 베개처럼 데리고 살아야 돼요. 그때 봤는데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난 지금 봐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 책이 아니기 때문에 뜻이기 때문에 환경도 마찬가지고 환경도 우리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내가 이 책을 일일이 치면서 그랬어요. 뭐라고 했죠? 그 남긴 글자가. 여기 새겨진 글자보다 지워진 글자가 몇 갓질이나 더 된다고. 썼다가 지웠다, 썼다가 지웠다, 썼다가 지웠다. 얼마나 쓰고 싶은 말이 많았겠어요, 그죠? 두껍게 해놓으면 안 보고, 얇게 해놓으면 얍삽하게 보고, 별 거다 이거 무시하고, 그 적당하게 해줘야 되는 거라. 또 글자 작게 해놓으면 작게 한다고 안 비고, 글자 크게 해놓으면 촌스럽다고 안 보고, 참 죽을 지경이네. 네. 자.
지망보살이 가르침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남자 일백낙차가 한 구지여 한 구지씩 한 구지가 아유다여 아유다시 아유다가 한 나이다. 그러니까 뭐 우리도 모르는 말 이름 쫙 붙여놨죠. 예? 그 심심하면 한번 읽어보세요. 255페이지에 불가은설 불가설 충만일체 불가설 불가은설 제급중 설불가설 불가진. 그거는 개성이 없는데 제가 지어놨어요. 예? 예. 자, 그래서 아성지품 끝나고 열애 수량품 들어갑니다. 열애, 열애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얘기했고 법리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진여, 자성, 진심, 우리의 마음, 본심, 그죠? 깨달음 입장에서는 본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불생 불멸이어서 영원 무궁하겠지요. 왜 영원 무궁합니까? 본래 없는 것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본래 무일물입니다. 그러면 왜 지금 마음이 없는데 왜 마음이 생겨 있습니까? 그거는 생멸입니다. 인연 따라서 자 금강경에 보면 일어납니다. 마하 대법왕은 우리의 마음의 본질의 대법왕은 본래 비조백이라. 본래 검은 것도 흰 것도 아니고 그 앞에 구절은 뭐죠? 무장 역 무단이리라. 길고 짧고 둥글고 모나고 뭐 무겁고 가볍고 미끄럽고 부드럽고 그 무장 무단이 되니까 길고 짧은 거 이런 해석이 아니다. 그죠? 막 매끄럽고 막 끌끄럽고 이런 거 다 붙은 거예요. 거기에 어떤 조건이든지 붙일 수가 없고 희고 끊고가 아니다라면 희고 끊고 노랗고 빨갛고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수처의 현 청황이니라. 수처 작준이라. 이래 나오죠? 고액에 나오죠. 열의 수량은 본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뭘 따라 불수자성 수연성 어상스님 잘 지었죠? 어상스님 잘 지었죠? 그죠? 본래 없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명 무상 절일체라. 보리 본무수여 명경 역비다라. 에? 보리는 본무수여. 보리수는 본래 보리수가 아니요. 명경 역비더라. 명경대는 역비더라. 명경대가 아니더라. 몸이란 몸도 본래 몸이 아니요. 마음이란 것도 본래 마음이 아니더라. 그 다음에 뭐죠? 본래 무일물컨대 불성은 항청정해서 본래 없는 것인데 하처에 야진이냐 그 어디에 허망한 생각이 일어났단 말이냐 단지 있다고 하면은 그대의 착각이니라. 시계 벗어라. 시계 푹 쉬시게 시계 벗어라. 시계는 착각 아직도 둔해가지고 이해 안 가시는가? 시계, 마음을 시계. 그러면 착각에서 벗어납니다. 자, 열의 수량품은 자세히 읽어보면은, 아, 우리 왜, 내가 여기 열의 수량품을 여러분들 나눠드릴 대목이 일어났습니까? 도끼설 해놨는데, 뭐야,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섞는 줄 모른다. 일어났잖아요. 그죠? 우리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극락세계 진짜 공부하는 입장에 가서는 생각하면은 고통받는 입장에서는 일일이 여삼추요. 하루라도 3년을 지내는 같이 힘들잖아요. 그죠? 악업 중생은 일일 일야 만사 만생. 아, 저 악업 중생이다 이거지. 악업 중생. 생멸이 끝도 없이 이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생멸이 끝나버린 사람은 해가 졌는지 해가 떴는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맨날 며칠이 지난지도 생멸을 모르고 선정 삼매에 사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죠? 잠시 갔는가 싶어서 깨고 나면은 며칠 지나버리고. 제가 오늘 요거 만드는데 밤에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넉 장 만들었어요. 그래, 아까 보낼 때까지 보니까 한 11 시간 동안 가만, 아침밥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요거 만드는 거라 이제. 그래, 요거도 좀 더 따듬어가지고 한 2시쯤 돼가지고 일어났는데 가만 보니까 화장실 안 갔더라고. 그때 이제 화장실 처음 가고 몇 시간. 최소한 12시간, 10시간은 책상 앞에 그대로. 너무 재밌으니까.
빨간 것도 칠해보고 파란 것도 칠해보고 줄도 꺼보고 이래 해줘도 머리 끼다 이래 생각 욕도 하고 그 대신에 뭐 한 사람은 확실히 공부하잖아요. 여기 이 사람은 확실히 공부하니까 지 공부만 돼도 좋은 거지 뭐. 그죠? 그래서 여기 열의 수량 품은 그런 뜻입니다. 한번 봅시다. 극락 불자의 이 사바세계 서가모니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나왔어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누구 계세요? 저기 하장세계 품에는 사바세계 부처님을 누구라 했어요? 비로자나. 비로자나 했어요. 그죠? 비로자나가 바로 서가모니고 서가모니가 바로 노사나불입니다. 그분이 바로 아미타불과 똑같은 분입니다. 동일법성. 예? 허망한 이상한 이론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경전에 근거가 있잖아요. 여기 그죠? 사바세계 어디 있노? 사바세계 서가모니. 앞에 그 하장세계는 사바세계 누구? 비로자나. 그 옛날 분들은 함을 해석하면서 광역생각 어떻게 하냐면 나무 비로 석가불 해놨대. 나무 비로 석가 같이 봤다 이겁니다. 비로자나 부처님 허공 같아서 못 나타나지만 굳이 나타난다면 서가모니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 입장에서는 반가 낮이 없다 이거야. 그건 무슨 뜻입니까? 태양이 무슨 반가 낮이 있노? 태양에서 떨어진 지구에서는 밤낮이 있지. 태양에 밤낮이 있어요? 항해 그대로 나와. 태양에서 밤낮이 없어요. 달은 장 보름달이에요. 우리가 바라볼 때는 쪽달도 됐다 반달도 됐다 오늘 보름 아닙니까? 그죠? 아 이거는 인연 생멸에서 쪽달도 있고 반달도 초생달도 있는 것이다. 사람이 어떻게 부처 아닐 수 있겠어. 장 부처예요 그 사람. 그런데 인연 따라서 모자라는 사람도 됐다가 잘난 사람도 됐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잘나고 못난 게 없는 거. 색깔이 없는데 뭐가 잘나고 뭐가 못났다 이 말이에요. 동일 평등한 것이지. 절대 청정하고. 내처럼 깨닫지는 못해도 확실히 믿는 것만 해도 중요해요. 그것도 아주 행복해요. 위로가 되고 많이 위로가 돼요. 부처님 세계 한 급이 극락 세계 아미타 부처님 세계의 하루 납 하루 밤이죠. 사바세계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아미타 부처님 다른데요. 그러나 일념 즉시 무량급이란 얘기가 되는 순간에 그 서가모니가 그 아미타다. 됐어요. 이렇게 전체가 열의 수량품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또 넘어갑니다. 그 자세한 얘기는 여기에 여러분들 부겨져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해놨는가 싶어서 또 배대쳐서 공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정 궁금하시면 특강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질문하시면은 근거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도 불서버 전장에 항상 그 책에는 어떻게 나오고 이 책에는 어떻게 나온다. 내 생각이 이러하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지. 뭐 근거도 없이 막 우격다짐을 하는 건 남도 눈 까고 자기도 눈 까는 하란종사예요. 하란종사. 무면의 의사라 이 말입니다. 무면의 의사. 아니 불법 시술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야매로. 야매. 지금 여기 여러분들 보는 이 함경 요 개요는 이 저 야심작입니다. 이게 제가 밤이 깊은 날 이게 많이 했거든. 야심. 밤을 시작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게 야심작이요.